외국에 인기도 많은 것 같고. 오, 인기도 많아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네. 정말로요? 객관적으로! 빨리 어디 계세요? 객관적이야! 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니 어디 계세요? 불러주세요. 언니 어떻게 부른지. 물어볼 때. 저렇게 안 불러요. 네, 저렇게. 그냥 형님만 부르겠죠. 그렇죠.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뭐. 잘 살렸지 뭐. 아니 근데 지금 LED에 본인 얼굴 나오시잖아요. 네.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꾸 얼굴 이렇게 보는 게. 어, 그래요. 맞아요. 어. 지금 본인 얼굴 나오니까 어떠세요? 본인은 화면에 잘 받는 것 같아요? 잘 받는 화면 봐봐요, 화면. 네? 어떤 것 같아요? 화면 나오는 건. 아, 예뻐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오늘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생이 다 봐준 패션인 거죠? 네, 화장까지. 아, 한번 좀 일어나 좀 보실래요? 한번 위에서. 예. 그래, 위에. 발까지 한번. 키가 크네. 한번 살짝 돌려주세요. 키가 크시구나. 키가 크시구나. 어이구, 키가 몇이에요, 언니? 네. 172 정도. 172! 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확인. 남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동생이 이쁘다고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나가면 안심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네, 뭔가 마음이 안심되고 남들도 나 이렇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1차적으로 동생분한테 컨펌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서도 또 그렇게 확인을 해요, 물어봐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한테도 한 번씩은 물어봐요. 가끔은 택시를 타면요. 네. 택시 기사한테도요? 내리기 전에 아저씨 저 오늘 어때요? 아저씨 저 오늘 어때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근데 좀 그 택시 그 기사 아저씨분께서 오늘 좀 뭔가 안 어울리는데요? 뭐 이런 말 했으면 집으로 다시 갑니까? 아니요. 그 효임이한테 나중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효임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이상하다고 했는데. 아, 택시 기사분이 이상하대잖아요. 아니, 내가 입어주고. 정말 똑같아. 입고, 근데 한번 입고 나갔는데, 시간이 분명 컨펌 받고 나갔는데, 공화 패션 입었는데, 네. 팬들이 이상하다고 워스트라고 올린 거예요. 그날 네. 아주 죽을 뻔 했잖아요, 얘는. 야! 너는 일부러 나를 지금 마주치려고 그렇게 입게 한 거냐? 아니, 그러면, 저기, 광희 씨하고 둘이, 또 서로가 같은 입장이니까 좀. 한번 얘기 좀 나눠봐요. 얘기 좀 해봐요. 그래. 저 어때요? 이 바지 너무 땡기지 않아요? 가봐요. 잘 어울려요. 이러면 약간 대답이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상하지 말해봐요. 반지를 두 개 풀었는데 하나 푼 게 낫까? 두 개 푼 게 낫까요? 담글까요? 네. 담가요? 답답해 보이죠? 한국은 답답해 보이잖아. 답답해 보이죠? 네. 풀을까요? 네. 풀면 옆에서 우리를 짜증나요. 희한아. 답답해 보이잖아. 이런 식이에요. 솔직하게 아닌 건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입지만하면 입지만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면은 좀 짜증이 돌아오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막 독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그냥 얘기해버려요. 독설 귀찮고 하니까 어떤 독설? 그냥 뭐 화장 같은 것도 아 근데 좀 눈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 좀 아이라인 더 그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언니는? 네 화장이나 잘해. 네 화장이나 잘해. 그거까지 똑같죠. 결혼해. 표정 바뀌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시안이 나한테 이상하다 그러면 그 가만 있다가 조금 바로 그러면 너무 티가 나니까 조금 몇 시간 있다가 밥 먹으면서 임지아 너도 어제 그 연기했던 거 좀 별로였어. 너무 감동 연기 잘 안 보이고. 괜히 되게 소심해요. 좀 다시 머리 좀 해야겠더라. 그냥 이렇게 하고 괜히 돌려가라고. 너 그래 요즘 얼굴 훅 같더라. 찢어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네. 우리 또 옆에 동생. 아 옆에가 아 저기 어린 친구는 누구예요? 막내예요. 막내예요. 귀여워. 여기요. 막내한테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애들은 솔직하게 얘기하거든, 애들은. 자, 애들이 솔직한지 한번 볼게요. 언니 되게 날씬하지, 실제 보니까, 어때요? 영재 언니. 어때요? 아니요, 절대 네?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니래요. 솔직한 거예요. 예. 눈이 살아있네. 동생은 큰 누나 예뻐요? 큰 누나 예뻐요? 마이크 대고 큰 누나 예뻐요? 어때요? 얘기하기 어려워요. 얘기하기 어려워요. 몇 살이에요? 10살. 10살이면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할 얘기 나와줘. 그러면 여기 컬트 형, 여기 정찬우 형 머리 진짜 커요? 보니까? 그... TV에서는 좀 크게 나오는데 지금은 좀 작게 보여. 네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네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내가 볼 때 넌 우리나라의 미래야. 네가 미래야. 우리 막내 동생한테도 누나가 큰 누나가 매일 물어봐요.